역대 스팀 레이디 B라고 합니다.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달릴 예정인데요. 오늘 많이 더우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 저는 하긴 할 거예요. 그리고 너무 덥지 않아요? 네, 좋아요.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소리 질러! 뭐, 너 입력 뭐야? 너 혹시 관객이야? 혹시 관객인지. 네, 그러면은 스테이지 분들의 버블이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출동, 출동해볼까요? 오! 딱인데? 오랜만이에요. 이거는 최근 근래 아예 보여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오래된 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. 19년도 때 오셨던 분, 저희 버스킹 한 분, 두 분, 세 분, 네 분, 다섯, 여섯
그런 거 봤을 수도 있어요. 이거 프로미스 나인 문의 두근두근. 오. 이 노래 알아요? 네. 이 노래 진짜 이 친구들이 짱 잘 추거든요. 이렇게 세 명이 출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3인조로 이렇게 뭉쳤으니까 오랜만에 하는 곡이니까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자. 이상합니다. 아무튼 다 먹었어. ADB라고 하고요. 유튜브 페이스북 있으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멤버들이 앞에 있는 통을 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수고했다고 통장에 현금 넣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, 여기 보시면 카카오뱅크 797번도 있어요. 이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더웠죠? 근데 괜찮나요? 여러분들 괜찮아요? 아직 살만해요? 그러면은 죽을 것 같아요? 걱정 마요, 안 죽어요. 안 죽으니까 걱정 마시고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잖아요. 아쉽죠?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이제 뭐지?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이제 평일 아마 홍대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홍대에서 모이는 걸로 하고. 또 홍대에서만 하다가 신촌에서 하는 게 살짝 어색한데, 근데 다시 홍대 가면 다시 어색해질 거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또 친해져 보도록 하고요.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펜타리 분들의 빛나리라는 곡을 아세요? 그러면은 펜타곤 분들의 빛나리라는 곡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, 얘들아? 앵콜? 해야 될 것 같은데? 너무 많이 소리가 나는데?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앵콜곡으로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면 좋을까요? 이걸 안 해? 오케이. 이거 저희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뭐게요? 추러스? 네,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? 네, 오늘도 이렇게 레이디비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더운 날에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공연은 인스타그램에 공지 올라오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더 페스 레이디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포토타임이 없는 관계로, 감사합니다.